소나기가 오려나 바람이 조금씩 일어납니다. 논에 물이 얼마 없네요. 물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가뭄으로 좀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이쪽 사들의 들판은 물을 대기에 좀 편한 논이라서 다행입니다.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왕우렁이들이 벌써 이렇게 분홍색 알들을 낳아서 많이 번식을 하고 있네요. 귀농 변홍사에서는 제초를 결국 이 왕우렁이들이 하니까 얘네들이 빨리빨리 늘어나서 물속에 있는 풀들을 먹어줘야 됩니다. 입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립니다.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들 입에 밥 넘어가는 소리하고 이 논 속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. 농약을 많이 하는 논에서는 보기 힘든 녀석인데요. 거머리입니다. 피 빨아먹는다고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사실 이 거머리가 친환경 아닌 데서는 살지 않거든요. 이렇게 거머리가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논이 그리고 이 흙이 거머리가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. 며칠 전에 뜸모를 했습니다. 티가 나나요? 저렇게 앞에 보이는 벼들은 훨씬 푸릇푸릇하게 잘 자랐고요.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약간 연한 색깔의 키가 좀 작네요. 이렇게 뜸모를 해서 비어있는 논에 모를 좀 땜빵을 한 것을 뜸모라고 합니다. 사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 논두로도 다 맛이나 예초기를 돼야 되고 논 속에 들어있는 풀들도 다 뽑아야 되거든요. 여기 우렁이나 개구리, 아까 뭐 거머리 이런 녀석들이 봤지만 이런 녀석들이 살 수 있는 땅이고 논이라는 건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먹는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물려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덥더니 소나기가 올려나요? 하늘이 조금 새카매지고 있네요. 왕우렁이 열심히 일하러 가네요. 그래야지 요 아저씨가 풀 조금만 뺏게 좀 도와다오. 소나기가 오려는 구례부 들판에 나와서 땀을 좀 맞고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움츠렸던 어깨 한번 펼치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. 자, 농부 장영준 한번 해보자. 팍팍!